장수 낙하산 부대 현역 그리고 예비역 특전요원들아, 어떻게 부르던 너와 나를,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빨가벗고 연병장에서 젊디젊은 힘찬 근육을 단련하며 굵은 땀방울로 대한민국을 위해 붉은 혈기로 충성을 다 바치던 사랑하는 동기들아,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부쩍 흘러가 버렸다. 어느덧 머리에는 하얀 백발이 하나둘 피어오르는 노병이 되어버렸다. 이제 3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노병들의 청춘을 찬양하자. 자, 여기서 이제 일어나 줘야 돼.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함께 노래를 불러보자. 힘차게 우리 노병의 노래를 함께 불러보자. 음악이 나가야 돼, 이제. 나 태어난 이 강산에 군인이 되어 꽃 피고 눈 내리니 언 30년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나 죽어 이 흙속에 묻히면 그만이지. 아, 다시 모두 흘러간 내 청춘 구름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내 청춘 아들아 내 딸들아 서러워 마라 너희들은 자랑스러운 군인의 아들이다 좋은 옷 입고프냐 맛난 건 먹고프냐 아서라 말어라 군인 아들 너로다 아 다시 모두 흘러간 내 청춘 구름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내 청춘 1절만 하겠습니다. 동기들아, 얼마나 힘이 들었냐? 그리고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웠냐? 함께 훈련을 받던 전우들이 특공여단으로 배치받아 떠나갈 때 우리 모두는 할 말을 잃었었다. 함께 피땀 흘리며 공수 훈련을 받던 전우들이 명령에 죽고 사는 사나이들로 다시 태어나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우리는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지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여기서 또한번 일어나야 돼. 아, 자꾸 일어나게 미안하네, 이거. 우리 옆에 있는 전우들을 얼싸안고 고생했다고, 이렇게 살아주어서 정말 고맙다고, 깊은 포옹으로 서로의 마음을 깊이 나누어 보도록 하자구나. 포옹 안아봐. 빨리빨리 안아줘. 안아줘. 우리는 아직도 젊은 날의 그 뜨겁던 시절을 어제와 같이 생생하게 기억해야만 한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 동기들과 함께 피땀 흘렸던 여산의 제2하사관학교의 붉은 황토반 연병장을 기억해야만 한다. 거기에는 우리들의 젊은 청춘이 시간의 타임캡슐 속에 고정되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 처음 훈련소에 입소했을 때의 어색함, 10초 만에 처음 먹어치워야 했던 짬밥, 유격훈련 행군에서 처음 신었던 군화가 살을 파먹던 고통, 한여름 더위 속에서 푸른 산천을 바라보며 바위에서 몸을 던져 레페를 하던 긴장감, 그리고 훈련 중에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북한 공군의 이용평 대위가 미국인을 몰고 내려왔던 기억, 우리는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장감 속에 마음속 다짐들을 했었다. 싸워서 반드시 이기자. 그런 역경을 거쳐
우리 동기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전투력을 지닌 진정한 사내들이 되어갔다. 30년을 이어온 자랑스러운 전우들아. 이제 술잔을 한 잔 또 가득 채워야 돼. 술잔을 가득 채워 들어라. 우리 진정한 사나이들의 건배를 하자. 자, 우리들을 만나게 하고 우리들을 강하게 키운 사령부 교육단을 회상하며 건배사를 외쳐보자. 안 되면 대기하라. 득전사여 영원하라. 동기야 사랑한다. 건배. 이제는 노병이 된 사회에서는 중견이 되어버린 동기들아, 우리가 교육단 훈련장에서 목이 쉬도록 함께 불렀던 검은 베레모를 합창하며 30주년을 기념하는 다음 프로그램 순간을 행복하게 만끽하는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자구나. 자꾸 일어났으니까 이제 앉아서 하자. 에? 검은 베레모 한번 틀어주세요. 자, 군인 돼야지 이제 군인. 검은베레모 무쌀 같은 우리와 누가 맞서랴. 하늘로 뛰어서 싸구름을 찬다. 검은베레 가는 곳에 자유가 있다. 삼천리 금주강산 길이 지킨다. 대변되게 하라. 부대 용사들 아하 부대 무적에서 널리